兵士たちの訓練を視察する様子を再現いたします。パラリンピック皆さん、こんにちは。지금부터조선전기강력한군사력을갖추기위해왕이직접군대의준비사항을점검하는궁궐호위군사열리십첩종행사를거행하고자합니다저는오늘여러분들의조선시대군사훈련에대한이해를돕고자과거로부터날아온조승지입니다여러분들의의미있는역사여행에친절한길잡이가되어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guard alignment ceremony Chapjong now begins. I am Do Seung-ji from the past, here to guide you through the ceremony. 各位游客大家好，宫殿护卫军检阅仪式迭宗现在开始。我是都承日，为了帮助大家的理解，特地从过去穿越到现今。私は本日の案内役を務めるトスンジーと申します。朝鮮時代からやってまいりました。첩종은첩격대종의줄임말로서큰종을여러번울린다는뜻으로이를통해왕이직접군대의준비사항을점검하고사열하는대열이를행하는군사의식입니다또한첩종은왕과왕실을향한호위군들의충성과기계를직접확인할수있는기회였으며심지어도성내모든문무백관들까지무장을난채대기토록함으로써국가의근본을지키는일에너나없이참여하게한큰행사였습니다첩종 is a ceremony to check how skilled and ready soldiers were for national crisis. 迭宗是检阅军队准备状态的军事仪式。첩종とは国家の危機に備え軍隊の準備状況を点検する軍事儀式です。아지금저기사정전에서왕께서영의정과병조판서를불러무언가긴히논의를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래작금의상태는어떠한지말씀해보십시오전하아래옥기황궁왕가지금제주를포함한삼남지방에외부의침탈로백성들의피해가막심하다하옵니다백성의피해는어느정도이게요이번제주도에와서노략질한외구들은실로무기와전략을다갖춘자들이어서그피해를헤아리기가어려울정도이옵니다이런상황이다보니제주의군민만으로어찌그들을감당할수있었겠나이까그렇다면병판의대책은무엇이오전하준비가덜된적은수의군사들로는결코물리칠수없으니군사를더많이데리고가게하여주시옵소서또한군량화약불화살역시정해진수량보다더가지고가겠사옵니다더하여급한별난이있으면우수사로하여금병영과수영을합하여싸우도록하심이오를듯하옵니다좋소지금감흥제주는가뭄이든데다가또뜻밖의변을당했으니마음을다하여조처하도록하시오전하성이만급하옵나이다 The king and his officials discussed how to deal with the foreign forces that had invaded Jeju Island. 그런데말이오병판예전하대체사태가이렇게될때까지어찌하여봉화가올라오지않은게요혹여다른장계라도환장을받아보긴한거요전하만극하오나이날저목멱산에사고가올랐으나아무도이를알아채지못하였고심지어평상시와같이일고화를올린것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뭐라? 도대체 군사의 기강이 어떠하기에 홍수가 저기 경계를 침범하였음을 알리는 사고함까지 올랐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말이오? 적군이 도성에 턱 밑까지 다가와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까? 전하, 망극하옵나이다. 봉화는 변방 이를 알리기에 아주 기묘한 방법이오. 옛날 옛적에도 봉화로 하룻밤에 중국 장안의 강천군까지 알렸다는 말이 있소이다. 그러하니 변방 기별을 시급하게 알리는 데에는 동화만한 것이 없는데 지금은 이를 심상하게 여겨 비록 변방에 일이 생겨도 또한 알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전하, 이는 최근 여러 해 동안 유례 없는 태평 성대를 누렸던 관계로 군사의 기강이 해이하여 군정이 제대로 거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렇듯 기강이 바로 서지 않다 보니 봉화군이 사고화가 올라온 것을 일고화라고 보고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사료되었나이다. 오늘 이를 계기로 관련자들을 추모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영판. 예.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묻겠소만 지금 그보다 더욱 시급한 일은 한양을 수호하는 군사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인 것 같소. 병판의 생각을 말씀해보시오. 소신의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화로 첩종을 실시하여 군대의 준비 상황과 기강을 확인하심이 오를 듯하옵니다. 과인의 생각 역시 그렇소. 군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군사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열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병판, 첩종을 실시하시오. 예, 분부 받잡아 첩종을 명하겠나이다. The king ordered 첩종 to check the readiness of his guards. 이렇게 왕의 명이 떨어지면 승정원의 수장인 도승진은 신속하게 접종 교서를 내리고 선전관은 이를 즉시 공표합니다. 어명이여! 주상전하 뛰어서 금이 오신을 지휘해 첩종의 명을 내시니 승문장은 표신이 없는 자의 궁궐 출입을 일절 금하도록 하라. 수종군은 첩종하라. The bells are ringing to announce the declaration of 첩종. 첩종이 명해지면 궁궐을 지키는 모든 군사들은 왕이 나오는 문으로 집합을 하고 중앙군인 노인은 광화문에서 도신당을 지나 동대문까지 정렬하며 그 위용을 갖춥니다. 관람객 여러분들은 지금 광화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금이 병사들이 왕이 명한 접종을 거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광화문 밖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사들과 문무백관들은 소속 정사를 지키는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무장을 난 채 조정에 각 방에서 대기를 하며 도성 내 모든 관원들은 각각 본청에서 명을 받습니다. 궁궐 밖에서 업무를 보았던 병주의 관원이나 오일을 다스리는 도청부의 관원, 군사들의 훈련을 책임지는 훈련원의 관원, 병기를 만드는 군기시의 관원들까지 모두 무장을 난 채 광화문에서 명을 기다리게 됩니다. When imperial decree 첩종 is issued, king's guards along with all the other soldiers arm, align and wait for orders. 下令叠装后护卫军将护驾国王所有的军队和官员会全副武装集合待命。첩종을 行うよう命じられた兵士たちは
武装したまま整列し、次の命令が下されるまで待機します。관람객여러분지금제가입고있는옷이어떤옷인지알고계십니까모르십니까아까영의정과병조판서도이옷을입고있었지요관람객여러분들중에아시는분없으십니까네 이옷은관복이라는옷입니다관복그리고우리왕께서는용포와머리에는익선간을들고계셨지요그렇습니다이옷은저희가일상적인업무를볼때입던옷들입니다관람객여러분들세계에서는드레스 코드라는게있다고들었습니다저희조선시대에도이드레스코드라는게존재했습니다특정한행사를할때어떤옷을입어야하는지또는제사를지낼때어떤옷을입어야하는지알려주는용도였지요네이제잠시후에군사훈련인대열이를행하기위해왕과영의정병조판서등이군복을입고등장할것입니다조선시대의군복인융복은활과무기등을자유자재로다루기위해서이넓은수배자락을떼었다붙였다할수있게단추를달아둔편리한의상이었습니다 When the military drill begins, the king and his officials enter with their military uniforms on. 稍后军事训练即将开始，国王和所有大臣都换上军服入场。軍事訓練が始まると、王様をはじめ、すべての臣下たちは軍服に着替えて登場します。ホイゴン、アプロー、オフ자지금노부의장을든사람들이입장하고있습니다노부란왕과왕세자등각각격에맞는의장물을말하는것으로여기서의장이란각종깃발과무기기타왕실의권위를상징하는의물등을말합니다 The flags and items designating the royal authority are brought in.象征王室权威的旗帜和物品正在入场。準備されている旗や小物などは王室の権威を象徴するものです。주상전환합시오보이부는정주하러
現在入場以熱烈的掌聲來歡迎國王。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어서 보고 싶구나. 선전관은 교서를 받들라. 예. 군은 물 움직이 충성과 믿음으로 군주를 수호하고 열과 집으로 군주와 나라 지킴을 덕으로 삼아야 하되 잘못됨이 있을 시 고치기를 꺼내선 아니 될 것이다. 주상께서 첩종의 명을 내리셨으니 대열이를 행하라신다. begins in which the king checks the preparations of his troops. Sonjeong-gwan은 지금 즉시 표신을 들고 대내를 점검해 첩종에 임하는 군사의 정확한 인원수와 무기 등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아래도록 하라. 예. 선전관이 접종에 참석한 인원과 그들이 가지고 온 물품과 무기의 수량을 확인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왕이 명한 접종, 즉 비상수집에 따라 참석한 인원과 명단을 확인하고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During the diary, officials check the number of people and weapons involved in 접종. 내금이장은 적이 침입했을 시 아군을 방어할 수 있는 오위 진법들을 깃발과 음악을 사용하여 펼쳐보이도록 하라. 진법들을 펼쳐보이도록 하라. 명을 받사옵나이다. 왕께서 진법 보시길 원하면서 깃발과 음악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마이크나 무전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 장수들의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화포 소리, 깃발과 음악 소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과 대치를 했을 때 깃발과 징, 북과 같은 악기들의 신호를 사전에 약속된 대로 사용해 일사불란하게 공격과 방어를 지시했습니다. The king has ordered a military display of offensive and defensive maneuvers using gongs, drums, and flags. 国王下令以敲锣、打鼓、
挥旗等方式来展开手工型军事阵法。太鼓や旗などを使って合図し、攻撃と防御の陣立てを披露するよう王様が兵士たちに命じました。이제제열이를행할것인즉진퇴좌우를한결같이하여훈련한병법대로움직여야할것이다명을받들어훌륭히행하면상을줄것이고오합지졸의모습을보이면엄한벌을내릴것이니힘써임하라우선진법수행에앞서필요한무예를연구할것이다어이군뒤로돌아어이군은파열하라자원진은포즉흙의속성을지녀경계와방어적개념이강하며포위가됐거나적의공격방향을예측하지못할시에펼쳐보일수있는수비형태의방어적진법입니다원진 is a military tactic of aligning soldiers in a circle for a defense purpose. 원진是将军队排成圆形加以防守的防卫阵法。円陣は丸い形で兵士たちを配置することで敵の攻撃を防ぐ防御的な陣立てです。원진은방어에유리하다했다。그렇다면별시위가내금이의원진을공격해보라。별시위는내금이를공격하라。The guards form a wonder and attack and defense injures.
정진을 깨뜨리기가 어렵구나. 그럼 이번에는 충순위가 활로 내금이를 공격해보라. 충순위는 활로 내금이를 공격하라! 호위군은 결진한다! Demonstrating the formation. 호위군 뒤로 돌아. 모든 걸 다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음을 알았으니 진법 시범은 이것으로 족하다. 허나 진법이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의 무예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진법의 전술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터. 영상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진법의 효율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진법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적을 멸하고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무예 기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래서 개인 무예의 수준이 궁금한 것이요. 평판의 생각엔 내금이 좌부와 우부 중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소? 신의 생각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럴까요? 좋소, 봅시다. 내금이 좌부와
우보 진영을 대표하는 병사들은 쌓아온 무예를 겨루되 정수의 솜씨로 고위군의 기계를 드높이도록 하라. 내금이 좌부와 우부 병사들은 앞으로 나와 무예 대결을 펼치도록 하라. 병사들은 앞으로 나오라. The guards demonstrate with various weapons. Ja, 내금이 각부 병사들의 자존심을 건 무예 대결이 펼쳐질 순간이군요. 지금 우부 병사들이 들고 있는 장검은 칼날의 개인 자료를 더해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배고 찌르기에 아주 유용한 무기입니다. The long sword is a useful weapon for slashing and stabbing enemies at a distance. 長劍適合划破并戳开远距离的敌军。 長剣は遠くの敵を攻撃するのに有効な武器です。 좌부에 댕배수들이 올라왔군요. 댕배는 진열의 선두에서 적의 공격을 막는 원형의 방패입니다. 댕배 is a circular shield that serves to block enemy attacks at the front of the line. 盾牌列于军队前，是防守敌军攻击的圆形盾牌。 댕배와 진列の戦闘で 敵の攻撃を防ぐ丸い盾です。 병사들의 반격입니다. 우부 병사들의 손에 들린 대도는 날의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하여 어놀도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멀리 있는 적을 베고 자르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로 쓰이고 있지요. 대도 is a crescent-shaped blade that effectively cut down enemies. 大刀呈弯月形，能够有效地划破敌军。 半月の形をしている大刀は敵を切ることに適しています。
장입니다. 장은 일반적인 보병의 휴대무기로 지르기 위한 병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적에게 아주 위협적인 무기로서 근접거리에선 자루를 짧게 잡고 공격과 방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봉수를 응용할 수도 있으므로 대형에 따라 적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강력한 무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Tang, the spear, is a powerful weapon that can be used to effectively attack and defend. 長矛能有效的攻击和防卫，是强有力的武器。 야리화, 効率よく 攻撃と 防御ができる 強力な 武器です。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군도로 칼집에 둥근 고리가 있어 그걸 허리에 차고 다니며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휴대가 간편한 데다 작고 가벼워 좁은 공간에서 찌르고 베는데 아주 적절한 전투용 칼입니다. 환도 is a portable knife and also an effective weapon in tight spaces. 配刀便于携带，有利于在狭窄的地方攻击敌军。 환도는 持ち歩きやすい 刀で 狭い 空間で 効率的な 攻撃ができる 武器です。 군사들은 훈련대에서 내려가 주상전하의 다음을 기다리도록 하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병사들의 대결을 통해 신법을 이루는 각종 우예의 쓰림새를 아주 잘 살펴보았어. 마지막으로 내금이 좌부와 우부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들을 차출해 1대1 대결로 승부를 내보는 건 어떻겠어? 그 역시 손에 땀을 쥘 대결이 될 게 분명하옵니다. 내금이 병사들은 주상전하의 명을 받들라! The guards take sides for a realistic showdown. Hey!
과연 조선 최고의 무사들답게 승부를 내기가 쉽지 않사옵나이다. 승부를 낸다 한들 전하를 향한 충정의 마음에 우열이 어딨겠사옵니까? 내 대열이로 군사 준비 태세를 보고자 하였는데 잘 훈련된 군사들의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려. 내금이장은 자만치 말고 정진하여 앞으로도 병사들의 기량 향상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며 상호를 공정하게 내려 군율의 위엄과 병술의 엄격함을 항시 갖추도록 하라. 하늘같이 받들겠나이다. After military training, officials check the number of people and weapons involved in 접종. 그래, 오늘 접종에 참여한 사람들과 무기에 대한 확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손 정관은 확인 결과를 알도록 하시오. 내금위, 재색 군사, 우위의 오원, 궐 내 입직한 군사, 궐 안과 궐 밖에 있는 관원이 참여하여 싸웁니다. 하지만 궁에 보관되어 있는 명부에 적힌 인원보다는 적게 모여 싸웁니다. 뭐라? 오늘 참여자가 명부보다 적게 모였다 하였소. 네, 즉위한 후 처음 접종을 하였는데 모인 군사의 수가 많지 아니하고 백관 또한 참여가 적도다. 오늘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군사와 관원들은 엄히 벌여야 할 것이다. 전하,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 오늘 처음으로 첩종을 명하시오 싸움나이다. 이러다 보니 궁에 보관된 명부 또한 오래되어 명부에 적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도 있고 다른 지방으로 이동한 자들도 있을 것이옵나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오 오늘 첩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하옵나이다. 동조하여 주시옵소서. 명정의 말을 듣고 보니 명부가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일리가 있어. 의정부에서는 조속히 명부를 점검하도록 하시오. 또한 오늘 접종에 빠진 자들은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용서하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근면 자중해야 할 것이오. 전하, 성인이 만족하옵나이다. The king is briefed on the results of 접종 and discusses future plans. 병들은 들으시오. 일찍이 국초에 삼봉 정도전이 군사 훈련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지은 소리 기회가가 있어. 비로소 지휘하고 비로소 응한다고 하며 장수된 자가 이것을 모르면 시기를 놓친다 하였으니 징소리, 북소리, 깃발을 자세히 보는 것이 모든 훈련의 기본이라는 말인 것이오. 오늘 모든 장수와 군사들은 깃발과 북, 나발과 같은 악기로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듣고 그 신호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진을 짜고 공격하며 진, 퇴를 판단하였으니 참으로 가상하오. 하여 오늘 출중한 무예를 선보인 병사들에게 쌀 한 섬씩을 상으로 내리겠소. 앞으로도 군사 기강을 잘 다듬어 나라를 방비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시오. 전하, 성이 만족하옵나이다. The king spoke about the importance of military training and rewarded the soldiers who demonstrate martial arts today. 전하, 오늘의 모든 의례가 끝났사옵나이다. 그래,
모두 고생 많았어. 전하, 이제 내정으로 주시옵소서. 접종을 관람하셨습니다. 조선시대 군사들이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움직여서 전투를 치르는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며 저는 이만 저의 시도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접종 is a military drill practicing for emergency, but at the same time, it is held to show strong royal authority. 接种是为了加强王权而进行的紧急军事训练. 접종과 국왕의 권위를 高めるための 非常事態に備えた軍事訓練です. 회군 형! 형! 앞으로! 형! 2024 첩종, the Palace Guard Alignment Ceremony.